오늘 인트로 아니 오늘 이거 오프로드 가려고요. 저 신발도 이런 거 신고 왔어요. 이런 거. 자, 오프로드 확실하게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실 건가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 여기 마이크 다를 걸 그랬대. 오프로드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요호. 이런 맛에 오프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이 코스 2번 코스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45도 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 에이. 야, 여기 잤으면 뭐, 여기. 어. 여기도 코스 못 가요, 올라가. 야, 이거 앞나 한번 좀 더 살포시 넣어주고. 살포시 넣어주고. 이거는, 이거에도 한 45도 넘겠다. 어휴, 이거 뭐야? 야, 똥차리다, 이거. 여기에 가는 겁니다. 지렁지렁 잘 가죠? 야, 이거 미친놈이 또 이쪽으로 또 올라왔나봐. 저 같은 놈이겠지, 뭐. 이것도 코스예요, 이것도. 이게 중간중간 댕기다 보면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다 이 차를 타는구나. 그렇죠. 자, 여기 저 동상 보십시오. 저 동상. 여기를 올라갈까?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삐기덕삐기덕 소리가. 내 손잡이. 호루. 아. 야. 높아 보입니까? 응. 저희는 하도 많이 댕겨갖고 이게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야. 진짜 차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차가 이렇게 툭 밀면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자,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슬슬 가서 앵글러는 뭐 밟을 필요가 없어요. 못 올라간다. 싹싹 했는데 못 쳤어요. 안 올라가는데? 그렇네. 어, 죽었네. 아유, 무슨 앵글러가 이래. 자, 잘 잡아주십시오. 자, 꽉 잡고.
어휴, 저 사람 놀랬다. 어휴, 왼쪽이 이제 나가, 이쪽으로는 뭐 길이 뜬다. 저쪽으로 가면 아까 거기잖아. 그렇죠. 어, 글로 갈 필요가 없지. 형님이 더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이 액션을 좀 사운드를 좀 넣어줘야 또 그랬던 거지. 뭐 고발을 좀 해야 돼. 고발 좀 해줘. 아. 야, 근데 이 이런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캠핑하지? 그러니까 찾아 들어오는 것도 참. 그냥 캠핑장이라고 적혀있는데. 보시는 친구가 느낌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멍하지 말고 뭘 저렇게 자꾸 보여줬어? 달팽이, 가슬기. 그런데 여기가 괜찮다. 근데 여기 깊어. 깊어. 못 건너가. 아니, 거기? 못 건너가. 저쪽으로 올라타야 되겠다. 이것도 옆에 쪼수가 잘해야 되겠다. 포트라이버를 좀 해줘야 되죠. 아. 되게 깊습니까? 깊을 것 같은데? 깊어요? 근데 뭔가 가기는 했다. 안 깊다, 야. 안 깊네. 이쪽으로 앉아있다, 야. 이쪽으로 앉아있어요? 응. 건너가려고? 저기 올라가서 물 안 깊어. 안 깊어요? 어. 물도 안 와. 물도 안 와. 오이 빠져. 어이씨. 찌릿했다, 야. 응? 찌릿했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네, 우리. 허벅지? 어. 그 밑에가. 저쪽으로. 허벅지? 충분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지금 서 있잖아, 저. 네. 지금 깊을 것 같아. 물 먹으면 또 청소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계속 좌회전? 원상 그대로 팔짱. 좌회전이야. 우려질 필요 없어. 힘든 것 같은데. 그거 처음에 이를 닦았을까? 없어. 아, 있다. 떨어지는 줄 알았어, 오른쪽으로. 근데 또 올라간 게 폭포인데. 이런 데 깊은 거잖아. 그렇지. 조금. 얘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어이씨, 옆으로 확 넘어갈 것 같은데. 아이고.
앞에서 이렇게 있어야 넘어갈 것 같죠. 이 건너가려고 하다가 못 건너가서 계속 일로 간 것 같네. 야, 저기로 막 불러왔다, 야. 그죠? 사람 군대를 다 이렇게 해주고 다니네. 건너가는데 없으면 아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천문대까지. 일로 건너가면 될 거. 이쪽에? 아니, 이쪽에 막 차들이 내려온 게 있어. 내려온 게 있다고요? 아. 왜요? 이쪽에서 있을 것 같은데. 길로 들어왔다. 네? 길로 들어왔다고? 아니다, 여기 가지 말라고 빨리 뽑아놨대. 빨리 뚝 박아놨네. 그러니까 가지 안 가면 안 돼, 저렇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놨네. 그죠? 누가 당했으니까 저기 못 가게 놔두는 거야. 뭐, 건네지? 맥두기에 뭐. 아유, 이거 건너가겠다. 오른쪽. 아, 그렇죠. 그래요? 어. 그렇죠. 아유, 씨. 아, 여기. 잠깐. 어디로 나왔어? 초기로 나왔어. 네. 아, 여기 그냥 실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얕잖아요. 네. 아, 엄청 올라왔네. 엄청 올라왔네.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입니다, 요즘. 야, 이거 한 시간 타고 나면 엄청 피곤하겠는데? 안 피곤합니다. 살 빠지겠는데, 살 빠지겠어. 그러니까. 뭐죠? 뭐죠? 아, 여기 끝에 머리 나왔네, 여기. 아. 그러니까 이제 저 상류 하류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아. 저
아닐까요? 아닐까요? 방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어, 아까 갤러퍼가 잘... 아, 오늘, 아우, 진짜 막, 죽지 않을 정도로, 아, 아까 물에 막 이렇게 막, 여기까지 빠졌다가 나오는데, 아, 순간 이 힘이 팍 들어갔어요. 아, 운전, 아, 최고예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다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을 또 훼손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어, 사람들이 없는 곳을 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아, 조금, 네. 이래, 뭐, 다슬기 잡는 분도 있고, 뭐, 수영하는 분도 있었는데, 아주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을 건너갈 때, 밖에서 촬영을 못해서 그러지, 진짜 우리 허리까지 막 빠지고 그랬는데, 야, 아찔하더라고요. 아,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늘, 네. 우리, 어, 닥터 윤님. 네.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돌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위산으로 안내를 해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생활 MTV였습니다.